솔직히 숲에나 산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동네에 있는 노구상으로 숲에 온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모든 게다 담겨 있으니까 인생이 담겨 있고 그 삶이 담겨 있으니까 굳이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 쉴수 있는 곳이 노구수궁인 것 같아요. 큰 나무인 것 같아요. 약 300m 우회전하세요. 노구수, 사실은 이게 이제 동네마다 다 노구수가 있거든요. 사천만 해도 마을이 한 300여 개 있는데 각 마을마다 어찌 보면 노구수 한 그릇씩 있어요. 근데 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최근에 사천에서 이렇게 사천의 나무와 숲이라는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노구수, 대표 노구수를 모아서 소개하는 책이죠. 그 책에 저희가 조금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엮인 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만 알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가보자. 그래 해서 올해 이제 노구수 탐방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아름다운 재단에 이제 공모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거든요. 약간 검은 빛을 띠는 열매. 이 팽나무 열매가 대나무로 만든 팽총에, 대나무로 만든 그 놀잇감에 총알로 썼다 해서 팽나무. 저희는 이제 가면 어쨌든 그 나무의 수종을 살피죠. 일단 이 나무가 이름부터 해서 이 정도 나무 사람 정도면 나이가 얼마나 되겠다. 막 이렇게 좀 살피고 그리고 그 나무에 깃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분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노구수의 하나의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야기가 완성이 된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노구수는 멀리서 한번 보면서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고 또 밑에 가서 가까이 갔을 때또 감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숲에 갔을 때와 또 다른 느낌의 두 배의 감동이죠. 일단은 노구수는 멀리서 한번 봐야 그 깊이를 알수 있다. 그리고 가까이서 밑에서 봐야 또그 깊이는 더 깊은 깊이를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천에 우리 동네에 있는 요 노구수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요 노구수들이 이렇게 좀잘 정리되어서 어디에 가면 어떤 노구수가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최종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큰 노구수, 특정적인 노구수가 아니어도 동네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통의 장이 되고 모임의 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소통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에 이루어졌던 놀이도 되고 여기에서 행사도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면은 좀더 우리 지역도 활성화되고 이게 모임이 더 활성화된 모임 해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이 노구수가 그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란 나무에서 노는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란 우리 동네 이야기.